소외된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협재단의 어촌 희망 나눔단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군산 비안도로 떠난 어촌 희망 나눔단 수협앤 이슈에서 함께합니다. 지난 27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안 가력항에 모여 짐을 옮기고 있는데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활기가 넘치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소외된 어촌마을을 돕기 위해 나선 수협재단의 어촌희망나눔단입니다. 네, 어촌희망나눔단은 어촌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어촌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수협재단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촌 희망 나눔단은 전국 회원조합의 추천을 받은 어촌계 7개서를 선정하여 전문 분야별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어 의료, 벽화, 공동시설 개보수, 임의용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활동한 어촌 희망 나눔단. 주강을 시작으로 서산까지 성공적으로 어촌 봉사를 마쳤는데요.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어촌 희망 나눔단 71명과 함께 오늘은 고군산 군도의 최남단, 비안도로 떠나봅니다. 비안도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비안도 초등학교에서 보건소밖에 없어 의료시설이 열악한 비안도 섬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린의사회의 의료봉사가 시작됐는데요. 어느새 주민들로 북적북적해진 초등학교, 몰려오는 주민들의 의료봉사단도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섬에 계신 분들은 의료 혜택을 많이 좀 육지에 계신 분들보다 많이 못 받으시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뿌듯한 면도 느끼고 또 섬 나름대로 또 이런 운치도 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여름에 휴가라고 생각하고 와서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오고 싶습니다. 의료봉사는 한의과, 치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종합검진은 물론 체성분 검사와 골밀도 검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이 필요한 주민들은 약도 처방받아 바로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육지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섬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섬에서는 이제 어디 아파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진짜 감사하죠. 아, 너무나 감개무량하죠. 그렇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우리 수협 중앙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그 동어촌에 어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그 봉사 활동을 좀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매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밝은 파란 나눔단의 임의용 봉사까지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을 곳곳에서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이 한창이었는데요. 밝은 파란 나눔단과 군산 미술학원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비안도를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키는 봉사자들. 점점 변해가는 비안도의 모습에 봉사자들도 더욱 힘을 내봅니다. 미흡하지만 제 재능을 여기 마을에 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여기 주민들이 다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흡족하고 좋습니다. 어촌 희망 나눔단의 손길로 쓸쓸했던 마을이 알록달록 생기 넘치는 마을로 변했는데요. 예쁜 벽화거리로 주민들의 눈부터 발걸음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아니 너무나 그냥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이 좀 쓸쓸했었는데 이렇게 좋게 그려져갖고 너무너무 좋네요. 다니는 사람마다 전부 다 누가 그렸냐고 할 정도로 너무 좋네요. 고마워요. 주민뿐만 아니라 어촌 희망 나눔단도 좋은 추억 하나를 안고 돌아가는 보람찬 시간이었는데요. 어촌 희망 나눔단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네, 어촌희망 나눔단은 9월 말까지 3개 어촌계의 지원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어촌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도시와 어촌을 잇는 다리 역할은 물론 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겨운 어촌을 만들어가는 어촌희망나눔단.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소외된 어촌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